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조례는 시민들의 삶과 직결돼 있는데요. 올해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서울시의회가 대표조례 30선에 선정했습니다. 이 조례들이 시민들의 삶을 어떻게 바꿔놨을까요? 구균진 기자입니다. 일상이 돼버린 미세먼지 문제.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관리에 관한 조례는 비상저감 조치, 계절관리제를 시행하는 토대가 됐습니다. 인천, 경기도보다 먼저 제정된 건 물론이고 상위법의 재개정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서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는 저상버스와 장애인 콜택시, 지하철 역사 내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됐습니다. 이처럼 시민의 삶을 바꾼 조례 30선을 서울시 의회가 선정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좋은 재료의 급식을 무료로 제공하게 된 무상급식 조례는 선택적 복지를 보편적 복지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서울광장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꾼 서울광장 조례와 두발 자율화, 체벌금지 등 학생의 인권 보호에 의의를 둔 학생인권조례,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근거를 만든 버스 준공영제 조례 등도 꼽혔습니다. 일자리, 주거, 청년 안전, 돌봄과 관련한 조례 등도 포함됐는데 얼마나 창의적이고 시대상을 반영했는지, 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쳤는지가 기준이 됐습니다. 시민들이 뽑은 대표자인 대리인인 의원들이 시민들의 요구와 삶을 얼마만큼 정치에 투영하고 반영할 수 있는가, 그것이 어떻게 조례로 나타났는가 하는 부분에 저희가 초점을 두어서 시민의 삶을 바꾸는 데 기여했다는 것을 저희가 한번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5월에는 시민들이 투표를 통해 뽑은 대표 조례도 선정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의회에서 제정된 조례는 모두 800여 건. 시의회는 올해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시민 편에서 더 촘촘하고 실질적인 조례를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TBS 구균진입니다.